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10봉지.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 구독료 만 원.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 원의 가치. 물류와 경영. 해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컨테너선들이 폐선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최근 4200TEU급 컨테너선 인디아 리크머스가 인도 선박 해체 업자에 팔린 것으로 보고됐습니다. 이 선박의 나이는 7살, 지난 2009년 4월 지어졌습니다. 완공 직후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한진해운에 장기 용선돼 한진 뉴포트란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한 아시아 미 동안 노선을 취항해 왔습니다. 이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폐선된 컨테너선으로 기록됐습니다. 종전 최저는 12살이었습니다. 베셀즈밸류닷컴은 이 거래로 지금까지 21살이었던 평균 해체 설령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. 이 밖에 미국 선주사는 9살짜리 배 두 척을 폐선업자에 넘기는 등 젊은 컨테이너선의 해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